고성 봉수대 해양 레저 센터. 아, 저희 커피숍인가? 야, 최고다, 최고. 봉쇄, 캠핑장, 야영장. 여기 너무 좋다. 나중에 여기 와서 느긋하게 머물러야 되겠어, 야. 이거 여기 안에 봉쇄 오토 캠핑장. 여기 저 캐러반 사이트도 있다. 아주 좋은 데를 발견했어요. 여기서 이제 좀 내려가면은 우리 그 저번주에 먹었던데 그 저 여기가 삼포해변 여기까지도 맞아요. 요 오른쪽에 삼포해변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막혔다고 했는데요. 여름 한철은 유료가 되었네요. 승용차 5,000원, 버스 10,000원, 캠핑카 15,000원, 캠핑텐트 15,000원. 화장실에 샤워실이 있으니까 이 정도 요금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해변도 가깝고. 무남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남 1, 2, 1. 아, 뭐 그냥 여기 아주 해변마다 전부 다 텐트가 만땅이다, 만땅. 아, 저기가 저 우리 스킨스쿠버 한 데가 저기가 음파도, 음파도. 아, 이 자리 좋은 자리다. 여기 진짜 좋은, 진짜 자리. 좋은 자리다. 여기도 있고. 삼돌이가 사이는 저곳은 두꺼비 바인데요. 3년 전에 왔었는데 다시 왔습니다. 청학정에서 바라보는 빨간 등대. 나무 사위로 너무나 멋있다. 야, 아야진 해변인데 캐러반 캠핑카 완전히 그냥 꽉 찼네. 아니 언제 이렇게 발전을 했지? 우리가 온 지가 여기 한 3년 됐나? 3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변했어? 그땐 굉장히 썰렁했었는데. 꽉 찼어. 야. 유저마저 나오지? 이 안에 널렸어. 오. 잘했어? 너무 작아, 놔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놔줘, 작아. 눈이 멀었나봐. 대기 순서 1번이래. 먹으러 가자. 따끈따끈한 육수 먼저. 너무 맛있겠다.
기다리는 건 한 시간. 먹는 건 7분에서 10분. 만원과 10분. 다리 건너가는 건데 보니까. 이 밑에가 저쪽에 왼쪽에 아바이 마을이야. 이게 금강대교야. 이게 뭐야? 벌꿀 아이스크림. 이거 벌집은 5,000원. 아아 이걸 올려주시네. 네. 두 개 사니까 하나는 좀 많이 주소만. 네. 하나 큰 걸로 주세요. 아따 여자는 조금만 먹어야지. 남자가 많이 먹어야지 그냥. 아, 아이고. 벌집 아이스크림 두 개. 오케이. 속초 동명항에 있습니다. 아저씨가 막 잘생겨가지고 내보다 조금 못생겨. 천연항생제, 천연피로회복제. 동명항에서 벌집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아연산 통합을 2만원 샀습니다. 같이 놔야 돼. 아, 삶을 같이 놔야 돼요? 같이 삶아야 돼.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돼. 이뻐지는 얘기인가요? 이 버릇도 맛이 끊어야 되나봐. 직접 채취해 오신 해삼입니다. 해삼과 자연산 통합을 구입했습니다. 4만원이냐? 네. 이거는 공장 순대가 아니라 직접 만드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공장 순대라는 게 공장에서 만든 거? 네. 근데 저는 안 해요. 그거 안 팔아요. 이거 직접 만드세요. 오늘도는 먹거리예요. 오늘도 잔뜩 샀어요. 오늘은 속초 해변에서 차박을 합니다. 속초 해수욕장인데요. 오른쪽에는 떨꼬긴 모래사장이 있고 왼쪽에는 해송 산책로예요. 주차장이 보이죠? 3년 전에 왔을 때는 화장실을 사이에 두고 주차장과 야영장이 있었거든요. 야영장이 있던 장소가 임시 주차장이 되었고 식수대가 있던 곳에는 이렇게 코인 샤워장이 여러 개 생겼어요. 30초의 우버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24시간 주차료가 6,000원이니까 스트레스 차박하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속초에서 나오는 곰배령 옥수수 막걸리, 생막걸리. 네. 오늘 저녁은 간단히 먹기로 했어요. 간단히가 이거 뭐 간단이야. 이게 아바이스인데 튀김 종류가 네 가지. 이거는 자연산 홍합, 자연산 해삼. 자연산 홍합부터 먹어봅시다. 네. 몸에 좋을 것 같아. 와. 오. 일반 홍합은 흐물흐물대는데 이거는 고기 씹는 맛이야. 이거 맛있어. 오징어 순대 정말 맛있다. 아니 오징어 순대 예전에도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을 모르겠는데. 숙회는 되게 좋다. 여기? 너무 잘 나왔어. 여기가 저기 24시간 6,000원이지? 주차도 괜찮다. 야! 와! 속초 해변의 밤입니다. 서락대교잖아. 저 밑이 아바이 마을이고.